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은요, 법률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면은 저희들은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고소인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 될 때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대단히 있기 때문에 이번 하위 대통령령에 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재원 줄 때 신발 투척한 거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영장 청구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수사팀에서 재반 사안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재반 사안을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신분도, 이게 신분증 내고 국회 방청하러 온 사람이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도주 우려도 없는 거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그리고 종결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었죠. 이번 수사권 계획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공판 중심주의가 실현되고 거의 7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지배 복종 관계가 대등 협력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국가 핵사 사법 체계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첫걸음,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그 대전제가 실현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를 강화하는 데 1차적인 목적과 함께 주민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체험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과잉 대응, 그리고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제 학원 버스를 운전한 78세 노인입니다. 번호판임을 가림했다고 그래서 78세 노인을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예, 실제 신분 확인에 불응을 하고 또 시동이 걸린 차량으로 가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우르고 있다고 현장 직원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적정한 현장에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경찰권의 비대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찰권 비대화, 근한 집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치제 등을 통해서 권한을 분산하는 계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 사실 경찰 대학 출신 등 엘리트 인력들이 그동안은 수사를 좀 기피하고 정보부서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 많이 좀 있어 왔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력이 과연 담보가 되겠는가?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수사의 책임성, 중립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경찰 통제를 강화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개방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정우 씨 관련해서 경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지적이 있거든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착취물 유포 또는 그와 연결된 어떤 제작 과정에서의 성착취 행위 등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이전에 신속하게 포착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잠입수사 등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등착지물 유통을 차단하고 또 삭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방심위 방통위 경찰 및 여가부와 합동 대책팀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 최숙현 선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수사는 꼭 검찰이 해달라. 그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바꾸면은 이제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경주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경주 시청과 경주 경찰서가 무언가의 연관이 있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부실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경북청에서 고소사건 수사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